발바닥 통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박경선 씨. 발 마사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답니다. 10월 12일 날 친구들하고 산행을 하고 자고 나니까 침대에 내려올라니까 발등꿈치가 아파가지고 주저앉을 정도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주 후 한 29일쯤가 이제 병원을 정형외과를 갔죠. 갔더니 원장이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족저근막염이었습니다. 특히 기상직후 내딛는 첫걸음의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요. 가만히 이제 있을 때는 뒤꿈치가 아프지 않고요. 지금 걸을 때면 뒤꿈치가 아픕니다. 찌릿찌릿 아프다고 봅니다. 찌릿찌릿하게 아파요. 맨발로는 걷기 힘든 통증 때문에 항상 실내화에 푹신한 깔창을 깔아 생활 중인데요. 언제 어딜 가든 빼놓지 않은 필수품이 됐다고요. 구두를 신을 때는 구두에 깔창을 넣고 운동하시는 때는 운동에도 깔창을 깔고 신고 집에 들어와서는 실내화에 또 깔창을 깔고 신고 통증을 심해지 느끼지 못 들리기 때문에 걷는 게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이 한결 편해졌는지 나갈 채비를 하는 박경선 씨. 운동화에 깔창까지 넣고 도대체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발은 좀 아파도 항상 운동을 하던 거니까 그럼 맨발 걷기 좀 하러 갑니다. 같이 가실까요? 발은 아파도 포기할 수 없는 걷기 운동. 그런데 이렇게 걸어도 괜찮은 걸까요? 걷는 운동을 좋아해서 하루에 2만 보 이상씩도 걷고 항상 생활을 했는데 전화 같은 못 걸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걷고 싶은데 많이 걷지 말라니까 지금 그냥 5천만 보 이내로만 걷고 있는 중입니다. 전처럼 걷지 못해 속상함이 크다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예방과 치료법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하려면 얼마 정도 걸으면 좋을까 하는 걸음걸이의 수를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례자분께서는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십니다.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이런 경우에 얼마나 걸으면 좋을까요, 교수님? 사실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일단 사례자분처럼 맨발로 지금 사실 약간 딱딱한 바닥처럼 보이는데 저런 데 걷는다 그러면은 한 1000보만 걸어도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좋은 운동화 신고 좀 푹신한 우레탄 바닥 같은 데를 천천히 걷는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1000보 이상도 괜찮고요. 즉 얼마나 발에 충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지 절대적인 보수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일반적인 경우라 그러면 30분 이내, 한 5000보 이내로 좀 줄여주시는 게 족저근막염에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고 하면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 약간 그렇게 걷고 계시긴 하는데요.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약간 발을 팔자로 벌려서 걸으시는 게 발의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족저근막염으로 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맨날 콕콕 쑤신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아이고. 집에서도요 실내화를 신고 다니거든요. 살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 족저근막염이 네. 완치도 또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재발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밑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발이고 그 발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바로 족저근막이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탄성을 잃고 좀 뻣뻣해지면서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그 증상과 또 시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른데요. 네, 지금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네네. 예. 자, 저렇게 보시면은 저게 풋코어 근육들이 저렇게 팽창하듯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밑바닥에 더 그 아래쪽에 족저근막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렇게 늘어나면서 찢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족저근막이 늘어나도 찢어지지 않으려면 좀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이 족저근막이 마치 고무줄처럼 애기 피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면 우리가 걸어도 손상되지 않는 거죠. 네. 저희 그 팩트체크 할 때 금요일에 전력질주 1분씩 하면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네. 그것도 했잖아요. 한 3일 정도? 그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발바닥이. 그래서 나의 족저근막이 여기였구나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좀 스트레칭을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했는데 오늘 딱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재성 아나운서가 배워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네네. 족저근막에 효과가 있는 스트레칭과 발가락 운동법입니다. 사실 제가 군복무할 때 첫 행군을 하고 나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었어요. 많이 생기죠. 너무 아팠습니다. 네. 콕콕 찌르는 것 같고. 네. 네. 양말 벗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 번 양말을 벗네요. 사례자분도 같이 따라해 주시고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은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이 스트레칭만 많이 해도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요. 자, 이 손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말아주고요. 네. 반대쪽 손으로는 뒤꿈치를 밀어주세요. 말고. 그래서 밀고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밀고 당기면 종아리 아랫부분과 발바닥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와, 시원하시죠? 뭐예요? 15초, 20초 정도 이렇게 유지하시고요. 네. 시원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발 꺾은 거를 유지하면서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보이시죠? 예. 지금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빳빳한 힘줄 같은 거. 예. 이게 바로 족저근막이에요. 아~ 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압을 가하면서 쭉쭉 문질러주세요. 직접적으로 족저근막을 스트레칭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족저근막 약간 위쪽에 있는 풋코어 근육들도 네.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족저근막이 부드러운 아까 빵부자 할 때 부드러운 네. 발이 되는 겁니다. 빵부자의 부드러운 네. 발.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 걷기 전에 이걸 해주시고요. 네. 지금 TV 보실 때도 시청하실 때도 어디 오래 앉아서 기다리실 때도 수시로 자주 해주시면 발 건강에 아주 이걸 좀 도움이 됩니다. 눌러주면 어떨까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좋죠. 네. 마사지도 되고 문질러주는 것도 좋고. 밀어주고 하면 네. 확실히 시원하고 제 발에 이런 근육이 있었는지 지금 이렇게 처음 만져보네요. 내 발에도 근육이 있었구나. 잘 배워봤습니다. 네, 많이 하세요. 잘 배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후반부에 이제 발 마사지법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스트레칭 마사지가 굉장히 내 발을 잘 소중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한 번씩 꼭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또 이제 사례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족저근막염이 있으신데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한테 맨발 걷기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제 운동화가 커버를 해주는 이 이제 이 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걷게 되면은 족저근막염이 스트레칭되는 효과도 있고 이 내부에 있는 풋코어 근육이 좀 자극을 받는 효과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맨발로 걷게 되면은 발의 충격이 운동화가 흡수를 못하니까 다 발에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에 들어가는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족저근막이 더 늘어나고 더 상처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족저근막염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맨발 걷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최소한 그 족저근막염이 완전히 낫고 더 이상 염증이나 통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면 몰라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